윤석열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. 북한에서 피살된 핵수 공무원들입니다. 이렇게까지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. 월북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혹시 본 적 있나요? 라고 대답을 합니다. 저도 오늘 뉴스를 봤는데 월북이라고 나오길래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. 근거 없이 월북이라는 뉴스가 왜 나왔을까요? 매스컴에서 말하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봤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살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또 오늘 뉴스에서는 월북 사실을 듣고 사살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매스컴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. 즉, 이거를 쓴 무궁화스포 진술한 직원 또한 터무니없는 말이다. 월북이라는 게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. 해경에서 9월 23일 날 해양경찰청 중구청 수학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. 혹시 월북에 관련된 단어가 있었느냐. 그리고 바로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인천 해경의 수학과에서 다시 또 전화가 옵니다. 혹시 평소에 월북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월북에 관련된 단어가 있었는지를 물어봅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북한에서 체포되고 사망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해경에서 이 사건 전체를 이제 뒤집고 보면 아예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월북에 관련된 정황 증거 프레임의 수사로 짜 맞춰졌지 않느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. 아버지 사망 발표를 시작으로 죽음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1년 9개월을 보냈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전 정부를 상대로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맞서는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하며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. 하루아침에 한 번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열북자 낙인을 혹시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. 죽지 않으려면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안 되기에 끝없이 외쳤습니다.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라고.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. 초등학교 3학년 딸 어머니잖아요. 어머니께 향후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데 향후 대통령 기록 관장이 대통령 지정 기록 정보를 거부할 경우 세 가지 방향으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. 첫 번째입니다. 행정소송입니다. 대통령 지정 기록부의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두 번째입니다. 정당 원내대표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. 대통령 기록물법상 국회의원,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므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. 세 번째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는 것을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. 이 사건에서, 이 피살공무원 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살공무원 사건에 관하여 보고받고 나서 3시간이 지나서 사망하였습니다.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
방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